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북 시도지사가 어제 전북 순창에서 만나 6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호남의 상생 도약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14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 주변에는 전망대나 홍보관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채 1년도 안 돼 시설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해경이 세월호 수습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한 틈을 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남의 3개 시도지사가 6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부활시키고 호남의 상생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열매를 수확해보자는 건데 상호 협력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북의 시도지사가 520만 호남권 번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며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3개 시도지사의 사령탑이 모두 교체돼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 겁니다. 영남권과 함께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호남권이 인구수 등에서 충청권에 밀리는 등 추락한 위상을 만회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호남이 이렇게 기울러가지고 균형 감각을 놓친 채로 대한민국 코가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호남이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와서 이렇게 작아졌다는 이 현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도는 아시아 전당 활성화나 호남권 시도 간 인사 교류, 군산 목포 간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등 시도별로 각각 4건씩 모두 1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 매년 두 차례씩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하고 경제나 문화예술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정부 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세계 문항의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대정부 건의 및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긍정적인 여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6년 동안 개점유업 상태였던 정책협의회가 말해주듯이 서로 잘 살자고 만나놓고 자기 몫이나 챙기는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북에서는 그동안 호남 몫의 사업과 예산 등이 광주 전남에만 치우쳤다며 이번에도 광주 전남에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의 시정 방침을 밝힙니다. 회견에서 윤 시장은 지하철 2호선과 수용대회 선수촌 걸림 문제 등 주요 현안을 거론하는 한편 3대 역점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광주 전남 상생발전, 중국 프로젝트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 아시아 전당 개관과 호남 고속철 개통, 유대회 개막 등 대형 이슈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미래산업추진위원회를 이달 말에 발족키로 하고 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누구나 가능하고 오늘부터 22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 문화관광, 광전자융합 등 6개 TF분과를 이달 말부터 가동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514명으로 구성된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내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광주시는 애초 100인 위원회를 계획했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514명 신청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회의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며 시민 아고라 500처럼 오픈 테이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2호선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시민 의견을 들인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며 한다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지 몇 명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하철 2호선 문제를 매듭 짓고 가겠다는 윤장현 시장의 애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속속 둥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사업으로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세워진 전력거래소 신사옥에서 입주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력거래소 300여 명의 직원들이 빠짐없이 나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오는 6일부터 공식적인 업무 시작과 함께 24시간 쉼 없이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운영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도 가동됩니다. 전국의 전력 계통을 관할하고 통제하고 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이곳 나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국전력도 막바지 공사가 바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자산 146조 원, 직원 수만 무려 1만 9천여 명에 이르는 한전은 11월 말까지 이전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전 신사옥에는 대형 공연장과 전자도서관 등 지역민 친화형 공간이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천사 공연장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지역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층에 그 디지털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북카페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빛가람 혁신 도시에는 전력거래소와 한전, 한전 KPS, KDN이 연말까지 차례로 이전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 16곳 가운데 13곳이 올해 안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하지만 혁신 도시 교통 체계와 교육 시설, 영화관 등 편의 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지역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지역 공무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1,079명으로 경기, 경남, 서울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은 공무원 1,000명당 징계 공무원 수에서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징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전남 소방본부의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광주전남 시도 소방본부가 출동한 8만 4천 건 가운데 벌집 제거를 위한 출동은 38%로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벌집 제거 민원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폐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광주시 소속 선수들이 모두 1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유도의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현, 승마의 레츠런 승마단 방실의 양궁의 광주시청 이특영, 골프의 동일전자정보고의 박결 등 모두 4명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기계체조의 양학선과 육상 멀리뛰기의 김덕현 등이 은메달을 따는 등 광주시 소속 선수들이 은메달 8개와 동메달 6개를 획득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폐막함에 따라 유대회 조직위가 대회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내년도 유대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회 지원 요원으로 파견된 조직위 직원 40여 명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대회 운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대회 자원봉사자로 예비 인력을 포함해 모두 6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5만 7천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핵심 자원봉사자 양성에 나서는 한편 추가 지원자 모집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출신의 프로골퍼 이미림 선수가 LPGA 투어 중국 레인우드 클래식에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77타로 2위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이 선수는 지난 8월 투어 첫 승을 기록한 뒤 2개월 만에 2승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한 이 선수는 2010년 KLPGA 투어에 합류해 정상급 스타 선수가 됐습니다. 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5부작 희망 대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저항과 의리로 상징되는 광주 정신을 미래 가치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희망 대토론회. 지역 방송 최초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는 테드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부에서 발제에 나선 소설가 문순태 씨는 우러움과 저항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광주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 성지라는 자긍심 속에 안주해 역사적 정치적으로 경직돼 있는 지역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제된 기억은 우리를 슬프게 할 뿐 희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제가 되면은 그 우리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있는 5.18과 시민단체 언론 유착 등 광주 지역이 안고 있는 다섯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광주 내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 달라는 말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은 되는가? 정치, 경제, 문화를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탕 하에서 새로운 그런 도시상을 모색을 해야 하고 그게 일당 독점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광주 정신을 미래 가치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에너지를 참여와 창조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멋있는 역사의 후손인 것처럼 위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항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했고 그걸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했던 것을 이제 참여와 창조 에너지로.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집 희망 대토론회. 다음 주에는 광주 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은 무엇인지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는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중국 항저우에서 녹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MBC는 인기 배우 박철민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희망 릴레이 강연을 모레 밤 11시 10분에 대한제국 최초의 국비 유학생인 김필래의 삶을 조명한 특집 다큐를 모레 오전 8시 30분에 방송합니다. 또 정일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가 오는 10일에 MBC 라디오 강석 김혜영의 싱글 벙글쇼가 모레 광주에서 전국으로 생방송되며 MBC 가요베스트가 오는 9일 저녁 7시에 금남로 아시아 전당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벽진동의 한 억새밭에서 불이 나 160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나가던 행인이 버린 담배불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2층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택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 제안과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58살 배모 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1월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모 씨에게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의원 후보로 나섰던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2-3월에 선거 구호가 기록됐거나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등 모두 8,500장의 명함을 수차례 걸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 주변에는 전망대나 홍보관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채 1년도 안 된 시설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이순신 대교 아래로 케이블을 고정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지만 보도블로 곳곳이 갈라지거나 아예 움푹 패여 흙바닥을 드러내는가 하면 인근 공원은 쓰레기장과 다름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이순신 대교 홍보관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은 흔들거리고 쉼터는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자칫하면 정말 너무 큰일 나잖아요. 계단에 무성하게 자란 풀과 곳곳에서 뽑혀나간 나무 기둥. 묘도대교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는 아예 폐허가 됐습니다. 이순신 대교 주변 시설들이 이렇게 방치되는 데에는 이곳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를 둘러싼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광양시와 여수시가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하지만 이들 양시에게는 버거운 유지 관리비 때문에 현재 공사를 발주한 전라남도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청소라든지 그런 적용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와 여수시는 국가산단 진입 도로인 만큼 정부의 직접 관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 간의 관리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만든 지 1년도 안 된 이순신 대교 주변 시설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송덕구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광주의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3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자사고 두 곳을 모두 폐지할 경우 내년에는 22억 원, 2019년에는 7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5년치를 합하면 2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회선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사고를 모두 폐지하면 5년 동안 8,5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그만큼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전남 지역 대학 가운데는 조선대가 대입 전형료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의 2014학년도 전형료 수입은 8억 9천만 원으로 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대 7억 3천만 원, 순천대 2억 7천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호남대는 전형료를 받지 않아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정시 민주연합의 윤관석 의원은 대학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비 등을 과다 지출하면서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이 세월호 수습의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한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은 눈에 띄게 줄었고 단속에 나선 일선 해경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경 전용 부두에 계류된 중국 어선 세척.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들을 쓸어담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 적발된 겁니다. 주서수에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은 모두 9척. 예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조업을 조금 세월에 따라 좀 지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16일 되면은 탐방 어선이 조금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3교대로 단속 임무를 수행해오던 대형 함정들이 세월호 수습에 투입되면서 단속에 나설 함정 자체가 줄어든 상황. 경비함정 6척이 8박 9일씩 맞교대를 하고 있다 보니 장비 수리와 훈련 시간이 부족한 건 물론 대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박 기간이 짧다는 것도 직원분들이 집에를 못 가시고 특히 이달 중순 금어기까지 풀리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한계에 부딪힌 해경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와닿는 공기가 꽤나 차갑습니다. 나오실 때는 도톰한 겉옷에 스카프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차가운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도 9도 동조로 쌀쌀한 출근길인데요.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면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0도, 담양과 화순 9도, 구례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23도, 나주와 구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 비 예보는 없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점차 올라서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주말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면서 낮 동안은 조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